네, 지난 주말에 서학개미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죠. 바로 3년 이내 금융위기 최대 취약국으로 미국이 꼽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스피가 역사적인 3,300선을 돌파했지만 올해 초에 3,000을 돌파할 때와는 달리 흥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안들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움직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두 가지 사항이 시작되고 이제 끝난 만큼 마무리되는데요. 하나는 그 마무리되는 거는 블랙아웃 기간에 사실 그 종료 이후에 페드 회의 직전에 영향이 그 높은 페드 인사들이 금리 인상 뭐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 말라 하는 기간이 블랙아웃이요. 그래서 연준 회의가 끝나고 블랙아웃이 종료된 이후에 지난주에 페드 인사들의 그 발언이 됐는데요. 대체로면 중요 인사들은 발언이 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발언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체로 향후에 그 통화 정책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이런 그 인사들의 발언은 대체로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회의 직전에 일시적이다 하는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블랙아웃 종료 이후에 페드 인사들의 그 발언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전문가와 함께 잘 인식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시는 분이 아마 파월 의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전히 인플레에 대해서는 사실 일시적이단 종전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뉘앙스적인 측면에서는 인플레이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그 테이퍼링을 정상화 과정으로 해서 지난 주말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다른 문제도 있긴 합니다는 역시 국채 금리가 1.52%로 가면서 금융주가 굉장히 스트레스 테스트라 통과와 함께 이렇게 많이 부각된 것이 전체로 다우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에 그 미국의 10년 그 국채 금리가 1.52%로 사실 이렇게 정상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성장주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지난주에 특히 이번 주에 그 증시 흐름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참고가 될 만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 어닝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프리 어닝 시즌이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7월 1일이 시작되죠. 네. 1분기 기업들 2분기 기업들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어닝 시즌을 맞습니다는 그 이전에 그 중요 기업들이 6월 그 중에 그 기업들 실적을 예고치를 발표하는 기간이 프리 어닝 시즌이거든요. 대체로면 프리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 전에 여러 가지 커멘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함께 이제는 테이퍼링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사실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펀더멘탈 장세가 될 것이다. 이 펀더멘탈 장세에는 유동성 장세는 단기에 빠른 수익이 될 수 있지만 보다 긴 호흡 가지고 투자해라. 그래서 수익률은 돌아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의 카멘트들이 지난 주말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이 펀더멘탈 장세가 되면 지금 기업들이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ETF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하는 것도 월가에서 지난 그 주말에 나왔던 투자와 관련된 이런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됐고요. 개별 종목을 고집한다면 배당을 이렇게 그 많이 주는 배당주 성향이 높은 종목을 투자하는 것도 지난 그 주말에 월가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세 가지 방향성이 향후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말이었죠. 앞으로 3년 이후에 미국이 금융 가장 취약국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가장 잘 나가는데 가장 그 금융의 취약국이다. 그것도 3년 이내.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서 사실 월가에서는 잔잔한 파동을 많이 일으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주식을 많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그 서학개미분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분 입장에서는 사실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그 카산드라 전에 그 카산드라는 잘 아시겠죠? 그리스 로마 시대. 예예.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데 알렉산드로 이렇게 돼서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 네. 고전 읽기 경시대 때 읽었던 그때는 뭐 도 단위 전국 단위로 고전 읽기 경시대 이렇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꼭 읽어야 되는데요. 기억은 잘 나지 않았습니다. 전에 그만큼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 그 트라이롱마를 네. 집에 그 들여놓지 말라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라이롱마를 집에 들여놔서 그런 예고와 무시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큰 재앙이 왔다는 이 측면에서 노무라가 사실 키산드라 모델을 이용해서 향후 3년 이내에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경고 지표 가지고 하는데요. 5개 지표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사실 한번 그 조기 경보 지표, early warning indicator를 한번 보겠습니다. 키산드라 모델의 근거가 됐던 그래서 일단은 그 민간부채, GDP 대비 비율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부채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부채가 많으면 이자가 많겠죠. 앞으로 테이퍼링이 되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높아지겠죠. 실질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하지만 체감적으로 오늘 제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3,300이 되지만 동학 게임은 흥이 나지 않는다. 네. 이런 측면에서 실질 주가 요건 이제 흥이 나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질 부동산 가격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미쳤다고 이렇게 나올 만큼 세계 부동산 가격이 높습니다는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익률보다는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실질 부동산 가격 그리고 환율에 있어서는 실질 실효 환율 이렇게 다섯 가지 지표 가지고 분개했습니다. 그 얼만큼 이 키산드라 모델 노무라의 카산드라 모델이 예측력이 높았냐면 1990년 이후에 이 모양새 점 모양새 이런저런 이유로 금리가 발생한 게 53번입니다. 그중에 66%에 해당되는 35번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무라의 카산드라 모델이 굉장히 앞으로 위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예고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에서 알려진 모델인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 3년 이내에 금리가 발생할 각국가가 높은 수준대로 보면 미국, 일본, 독일, 대만 대체로 보면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고 민간 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순서대로 이렇게 봐서 사실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3년 이내에 노무라에서 분석한 금융위기의 최대치 약국이 미국으로 나왔거든요. 아마 서학개미분들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학개미보다도 서학개미의 주식 투자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바이든 정부에 관련돼 있는 지난 주말에 금융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도 있습니다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 상황 지표에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했던 금융 취약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카산드라 모델이 이렇게 해서 금융의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이 위기 나왔다 보니까 결국 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금융위기 2008년 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 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오바마 정부가 만들었던 것이 미국의 단일 금융법 도드프랭크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바이든 정부가 이 도드프랭크법을 재강화시켜서 사실 그 금융위기 발생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좀 사전에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정책 권고는 서학개미 분들한테 상당히 참고될 만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 방송을 즐겨보시는 시청자 문의사항 하나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멕시코 중앙은행이 펼치는 통화정책이 과연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저도 그냥 넘어갔는데요. 네. 짚고는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금요일 방송에서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을 해설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한국 증시에 멕시코의 그 얘기를 좀 느닷없이 얘기해서 사실 시청자분이 멕시코의 그 금융 상황이라든가 중앙은행의 이렇게 인플레이든가 고용에 대한 이런 그 판단 지표가 국내 증시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한국 증시에는 어떤 국가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하는 이런 쪽을 그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특별히 제가 전 앵커한테 부탁을 해서 이 내용을 좀 짚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대우경제건설에 제가 그 당시에 대우그룹의 그 계열사 하나인 오리온전기를 멕시코 마킬라도라에 이렇게 이전시키는 데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주책임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멕시코 중앙은행이 또 멕시코에 대한 얘기가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실 어떤 국가들이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이 측면에서 한번 보면 시청자분이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사실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네. 과거에는 영국을 좀 많이 꼽았습니다. 영국이 제2의 금융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브렉시트 이후에 지금 반년째 다가오고 있습니다는 의외로 런던, 시티 오브 런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돈이 많이 빠져납니다. 뭐든지 규제 이렇게 하면 사실 돈이 가장 민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티 오브 런던 같은 경우는 시카공법으로 되는 상태에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와 그다음에 베네르스 3국, 채권 같은 건 독일 프랑크푸르트고 이렇게 해서 빠지는 과정에서 런던이 한국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콩도 사실 지금은 거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의 내정 간섭이 다다르고 있고 그렇죠. 지난 주말에는 반정부 기관지가 아주 폐쇄되는 그렇죠. 이런 꼴이 됐기 때문에 네. 홍콩이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베트남 증시가 미국 이렇게 중국에 이어서 새롭게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멕시코의 그 이렇게 중앙은행이 인플레 일시적이다. 이것이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방송 해설을 하는 분은 전혀 다른 얘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이 더 정확하게 아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경제는 상식이기 때문에 대체로 곰곰이 따져보면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여러 가지 오중고 속에 사실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베트남으로 많이 갔던 입장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베트남에 투자했던 베트남 펀드의 수익률이 원유펀드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최고 실적을 기록할 그렇죠. 겁니다. 베트남 증시가 워낙 좋았죠.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펀드 하면 올해 들어서 한 70% 이상 수익 기록해서 탑을 기록할 겁니다. 그래서 감신도 면이라든가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3위가 베트남 증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그 시청자 문의사항을 그 가르메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와의 상관관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이 상위에 링크되어 있다라는 점 좋은 말씀 들어봤고요.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별로 흥이 나지 않는 분위기인데 이 사안도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방송은 시청자분께서 지난 주말에 3,300 이렇게 도달했다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오늘 방송을 사실은 그 카산드라 모델에 이렇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국의 경우를 빗대서 한번 이렇게 해서 심층 있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증시를 경제방송이긴 하지만 증시를 주로 다루는 한국경제TV 입장에서는 코스피 3300 기록방송 역사적으로 기록방송이기 때문에 기록의 의미를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내용을 좀 시청자 여러분이 익숙하고 그다음에 조금은 금요일에 기록했으니까 조금 지루한다 하더라도 다른 각도로서 한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방송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는 코로나 직후에는 작년에는 주식 투자가 재미가 있었죠. 네. 주가가 올라가면 돈도 벌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작년은 주식 투자가 상당히 이미 그 체험하시겠습니다는 재미가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직후 한국 증시는 실물 경기 부진 속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죠. 우리가 보면 세계 평균 주가가 작년에 3월 중순 이후부터 사실 60% 급등했는데요. 한국이 코스피가 한 94% 많이 올랐죠. 코스닥은 120% 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요. 2조 차이가 굉장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종목별 차별화 관계없이 대표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그냥 대체로 유튜브에 이렇게 따라하고 아무 주식으로 사들여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식 투자가 이렇게 쉬운 거구나. 이렇게 소리가 들 정도로 재미가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대체로 보면 투자의 갈림길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정부를 꼽지 않습니까? 네. 그죠? 바이든 정부 이후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이후에 이렇게 보면 많은 증시 낙관론자들이 한국 증시가 좋다 좋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 주가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고 그다음에 사실 동학개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일수록 이렇게 오히려 손실이 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재미가 없는 이런 장세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측면에서 올해 그 연초에 3천이 도달할 때까지는 주식 투자 재밌었습니다. 수익이 따르니까. 그런데 3,300 그 위에 3,300 도달하기에는 말은 많았지 사상 최고치 말은 많았지 재미가 없는 흥이 없는 이런 장세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한계 주가가 미계 주가 비사 다우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네. 다우는 여기 점이 빠졌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10.4%가 올랐고요. 예. 나스닥은 6.7% 올랐고요. 그런 반면에 코스피는 6.0%, 코스닥은 3.4%에서 미국보다도 그래서 동학개미들이 서학개미로 많이 체인지되는 경우가 우려였었거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080원에서 지금 1,127원, 1,130원이니까 이걸 감안하면 다우존스 지수에 투자할 경우는 15%가 올랐기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보다도 두 배 이상 수익이 기록한 상태에서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동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갖고 있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사실 올해 상반기에 지금까지 놓고 보면 한 2.2%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0.8%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SK하이닉스가 0.8% 오히려 상승했는데 상승폭이 적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는 마이너스 5.2%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스피가 3,300의 역사적 기록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미가 이렇게 없었다. 그래서 흥이 나지 않는다. 이런 쪽에 얘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3,300선이 도달하기까지는 단연 동학개미의 힘이 가장 컸겠죠? 네, 아무래도 뭐 동학개미 역할이 가장 크겠죠. 네. 3,000 도달하기까지는 동학개미 역할이 아주 적극적이었었고요. 절대적이었고요. 네. 3,300 도달하기까지도 외국인의 매도세 기관이 최근 들어서 5월 이후서부터는 매수를 가긴 했지만 역시 3,300 도달하기까지는 동학개미 역할이 가장 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동학개미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정책 당국자도 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의 좀 코로나 이후에 저는 그 이제 방송을 계속해서 해오시고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 속에서 허는 과정에서 저는 그에 대해서 아침 방송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이런 쪽에 이렇게 우리 국내 증시에 굉장히 기여를 좀 크게 했습니다는 그런 코로나 이후를 되돌아본다면 네. 사실 증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학개미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 투자가 이렇게 크게 놓고 본다면 동학개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상당히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라든가 또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동학개미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동학개미 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동학개미 분들 할 때 꼭 문자를 붙입니다. 네. 웬만큼 한국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 굉장히 많이 이바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가장 큰 역할은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돌아보는 장세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시청자분과 같이 좀 부드럽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들이 여러 각도에서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는 가장 큰 역할은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이 이 모양새 저 모양새에서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도 못 가고 해서 집에만 갇혀있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스트레스의 분출구 역할을 했던 것은 굉장히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동학개미는 세계 증시의 선도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 비중을 우리뿐마저 전 세계에 사실 개인 투자 비중을 높이는 선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죠. 로빈 후드 물론 이제 로빈 후드는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개인 투자가의 거래하는 중개기관입니다는 상징적으로 미국의 그 동학개미들을 보통 로빈 후드 다리죠. 그런 닌자개미, 청년부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중동과 이렇게 중남미들이 굉장히 동학개미에 해당되는 개인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것도
전 세계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한번 전원캐께서 오늘 네. 국가별 순위 이렇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엉뚱하게 멕시코의 얘기가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전문가들의 해설이 회사 시청자의 문의가 될 만큼 이렇게 그 상식 밖의 얘기들을 해가지고 오늘 그것을 시청자 문의를 이렇게 지켜 이렇게 답하는 시간을 맞았습니다는 우리가 지금 이제 동학개미분들에 해당되는 개인 투자가 비중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국가들이 어디냐면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일까요? 호주와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청정지고 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직후 이후에 그렇게 큰 충격을 미치지 않았던 국가들이 개인 투자 비중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입장에서 스트레스 역할, 스트레스 분출 역할을 하는데 이 동학개미 역할이 큰 것도 코로나 이후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국가들이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 비중이 높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가 백신 보급과 함께 서서히 이렇게 극복되다 보니까 한국도 그랬습니다. 물론 증시 자체가 3,300 기록하는 과정에서 흥이 없이 수익이 따라주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는 사실 위기 극복과 함께 좀 이렇게 숨이 터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 비중이 올해는 우리나라도 시가총액이 올해 1월 달에 한 40조 하루 평균 40조가 넘던 것이 지금 17조 정도 20조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개인 투자 비중이 적은데요.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는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개인 투자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코로나와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주식 투자를 작년에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월요병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월요일에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서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웃으면서 이 활약상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동학개미분들도 어려운 순간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어려운 순간을 보통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했다는 네. 것도 지난 코로나 직후 이후에 작년과 올해 들어서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월요병이 없어졌다 하는 측면에서는 첫 방송을 월요일날 첫 방송 증시와 관련된 방송을 한국경제TV 하다 보니까 사실 전 앵커 역할도 월요병이 없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데요. 일부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어려울 때는 더 어렵게 하고 네. 올해 들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더 이렇게 들뜨게 하는 이런 풍조가 되는 과정에서 주가의 소위 프로사이클리시클리티 이렇게 주가에 어려울 땐 더럽게 하고 올라갈 땐 더 위액해서 사실 이렇게 그 신중을 기해야 될 올해 들어서 실제로 요란만 떨었지 3,300 가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실적이 실제로 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주가가 이렇게 아마 생애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할 만큼 생애에 이렇게 큰 기회가 오기도 좀 어렵죠. 주가가 작년 3월 19일 날 1457에서 사실 2200까지 도달한 물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3300까지 가고 있습니다는 사실 2200이 1차 고비여서 작년 올해 초에 3000까지 도달했었죠. 이거 아마 앞으로 또 올 수 있는 기회일까 하는 측면은 그렇거든요. 네. 이렇게 굉장히 큰 기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분야에 오랫동안 경륜 있는 사람들이 작년에 더 어렵게 했죠. 그것이 어려울 때마다 위기설 제기하신 분이 있죠. 오늘 한번 방송을 들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3월 위기설 1000m 떨어진다.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7월 달에 7월 위기설이 온다. 여름휴가철이 끝나면 이렇게 9월 위기설이 온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러는데요. 작년에 한번 이렇게 3300을 도달한 상태에 되돌아보니까 작년에 위기설이 가장 많이 떠돌던 때가 작년 여름 휴가철 이후입니다. 우리도 이제 한국경제TV를 봉사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주식이 많이 간다. 그래서 여름 휴가철 전까지는 미국의 대형 기술주 그리고 9월 이후서부터는 한국 주식 그리고 올해 들어서 미국의 경기 민감주 다우지수가 되겠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고 지금은 미국의 경기 이렇게 주식이 가장 좋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좀 둔화시켜야 된다 하는 쪽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는 작년에 여름 휴가철 이후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불안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증시를 이끌었던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작년에 주가가 일시적 하락하는 상태에서 위기설을 주행했던 사람이 내가 맞추지 않았느냐 또 이런 쪽에 얘기해 주십니다. 맞추는 여부는 예측이 할 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투자하는 선제적으로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런 위기설도 제기됐습니다는 우리 동학개미들이 이 버팀목 역할을 해서 결과적으로 올해 연초에 3천선을 도달하는 역사적 기록을 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3천이 도달하는 이후에 많은 이렇게 성장주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성장주 관련된 내용들이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대형주와 맞물리다 보니까 대형주를 추천하는 상태에서 한국의 코스피가 3천 도달한 이후서부터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는 3,500은 갈 것이다. 그리고 올해 말에 4,100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사실은 3,300 도달했습니다는 이것조차도 연초 대비해서는 그렇게 빨리 올라간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300 도달했긴 하지만 자 대형주이죠. 10만 전자 또 미국 얘기는 하지만 천슬라 10억 비트 이렇게 해서 이런 용어들을 하는 상태에서 10만 전자 한다 보니까 지금 뭐냐 이 주식을 동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주식이 마이너스 2.2% 정도 연초 대비해서 떨어진 상태거든요. 여기에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는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마이너스 5% 정도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대형주 추천해서 각종 머니쇼라든가 뭔가 해서 4,100을 떠들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균형의 미약을 좀 해서 베이스 이펙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진 않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베트남이라든가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러셀이라든가 중소형주 같은 거 네. 이런 쪽을 좀 유도했으면 3,300 도달하더라도 흥이 나지 않는다. 이런 각도에서 좀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수익되는 것과 함께 동학개미 주가 올라간 것과 함께 동학개미 수익으로 이렇게 연결됐더라면 작년보다 못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3,300의 도달의 기록을 동학개미들이 채워보는 과정에서 이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도 동학개미 분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 점은 이제 현 정부가 내년 3월이죠. 네. 대선을 치르고 인수위 거쳐서 내년 5월 달에 이제 정권이 바뀌긴 합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대선 후보들도 이렇게 나오고 네. 시청자분 지난 4년 동안 시원해졌습니까? 시원하지 않았습니까? 답을 시청자를 맡기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경제 분야에 이렇게 경제 분야에 마지막 이렇게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은 주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올 하반기에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주가가 정부가 관리한다 하더라도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는 그래도 주가만큼은 잘 이렇게 살려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집권 초반기와 집권 후반기에 집권 초반기는 정책들이 전부 실패를 했죠. 소득주도 성장 뭐 아시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스스로조차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그렇죠? 바이든 정부 이후에는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실패되는 대목이 확실하게 국제적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실패 부분 인정한 상태죠.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4년 동안의 집값 상승률이 17%에 그치고 있다. 도대체 17%는 어디서 통계가 나왔는지 사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경실련은 똑같은 통계 가지고 93%를 나왔다 하는데요. 어떤 분 그래요? 93%도 이렇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올라간 것 같다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집권 전반기 정도에 추진했던 3대 정책이 전부 실패로 돌아간 상태거든요. 이건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본인들도 정책의 주안점을 주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게 뉴딜 정책이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이후에 뉴딜 정책 이렇게 했는데 국가 개조 하나 보니까 그래서 근데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개조 산업은 혁신 성장에 해당되거든요. 네. 혁신 성장. 근데 한국경제TV의 혁신 성장이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혁신 성장이 잘 나가는 이유가 뭘까? 창의 스타트업에서 종전의 인식과 다른 기업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기업 자체에서 보면 젊은 사람 그리고 가장 정직한 것, 정직한 이걸 덕목으로 해서 CEO를 그 부르다 보니까 CEO를 모시다 보니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앞으로 뉴딜 정책이 이렇게 성공해서 그나마 우리 증시를 좀 버틸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은행을 하면 안 된다. 모험 자금 흘려내는 차양이 모험 자금을 하면 증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딜 정책의 재원 기금 문제에서 상당히 재원 조성 방안에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경제 활동이 차기 대통령 후보 때문에 전부 거기에 관심사가 가는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잘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신문 지면 사항에 대통령 후보가 더 많이 이렇게 실리는 사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뉴딜 기업의 조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점이 잘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요. 여기도 역시 모험 자금 성격의 뉴딜 기금도 증시가 잘 활성화해야 자금을 이렇게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증시는 잘 이렇게 집권 마지막 기간 동안 잘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으로 현 정부 5년 동안 나중에 평가할 때 그대로 주가가 받쳐줬다 하는 쪽에 유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을 남기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낮은 출산율과 그리고 빠른 고령화 인구 구조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힐 텐데요. 이 부분도 과연 동학개미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구 고령화 문제는 이렇게 생체적으로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네. 우리 전 앵커가 나중에 결혼하셔가지고 사실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자녀분들을 낳을까 하는 측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지금의 그 성향으로 볼 때에는 쉽게 출생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낮아졌는데요. 그렇죠. 이게 출생률이 이렇게 되는 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받쳐줘야 한국도 굉장히 지금 희망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인가요? 이렇게 해서 대표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쨌거나 분위기가 좀 쇄신되는 분위기를 기대를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 젊은 경제 노력, 경제 조로가 아니라 굉장히 신진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구청의 측면에서 젊은 분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겠죠. 하나는 뭐냐. 하나는 사실은 해외에서 이제는 한국의 인구 구조에서 취약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걸어보려고 제라미 세겔이 얘기했던 젊은 그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젊은 층에 아주 그 훌륭한 인재들을 좀 많이 등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남북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다면 자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출산율 제고시키는 정책도 지금의 사회 분위기를 볼 때는 또 우리 소득 수준을 볼 때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출산율을 보완할 수 있는 젊은 금융이 실물에 보면 리딩 인더스트리가 됐기 때문에 이 돈을 젊게하는 겁니다. 돈을 젊게하는 것이 사람의 구정에서 보면 젊은 층이 이렇게 빨리 복원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금융이 실무보다 멀뚱히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젊게 하면 된다. 네. 돈을 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은행을 통하면 돈을 젊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 결과적으로 증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런 측면이 한국의 신진대사 또 미래산업 젊은 청년들 모험자금 흘러가고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한국 경제 비관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 측면에서는 이제는 은행을 빼고 증시 활성화 통해서 모험자금 흐르고 창의성 자금 흐르고 혁신성 자금 흐르고 이렇게 해서 지금의 젊은 층 세대에 희망을 거는 것과 금융이 실물을 지도하니까 딱 일치시켜서 이제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300을 맞는 이렇게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동학개미 역할이 최근에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좀 소홀해지는 감이 있는데요. 상당 부분 이렇게 동학개미 분들을 좀 뒷받침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증시가 활성화돼야 할 텐데요. 그렇게 위해서는 이렇게 어렵게 도단한 동학개미 일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성장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그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주가가 3,300 도달하고 네. 이 과정에서 사실 계층 간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게 또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동학개미 분들의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성숙된 정책을 좀 표시 사실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엄동설안에 동학개미들이 나올 때는 그린슈트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자라서 옐로우 위즈가 되지 않고 잘 자라서 골든골이 되는데요. 지금은 한계 동학개미들이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완전히 정착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지금의 계절과 좀 맞물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6월 말이죠. 7월 달에 들어가죠. 7월 달 들어가면 이 시기가 맞는 게 아닌가. 그러면 가을에 풍성한 가을을 골든골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장마라든가 이런 점에 이것을 다 극복해야, 그리고 그 여름 휴가철 위에 수확기에는 햇빛이 쨍쨍 돼야 마지막에 열매가 맺기 전에 마지막에 햇볕으로는 쨍쨍 햇빛이 돌아가야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달 이렇게 말 정도 되는 계절적 시점과 함께 한국의 동학개미도 그런 시점인데요. 정부 정책이 너무 골든골,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고 정책이 이렇게 정책적인 시점이 좀 다소 좀 소홀해진 감이 있습니다. 물론 대선과 맞물려서 이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한테 여쭙겠습니다.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3,300달러라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상태에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학개미의 위치에서 보면 지금은 7월달 앞서는 3일 앞둔 지금 시점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증시가 이렇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것이 표심이라든가 이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표심을 잘 건다 하는 측면에서 자 장마가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없습니다. 장마가 있습니다.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사상 최고치 최고치지만 거품 아까 카산드라 이렇게 모델에 의해서 네. 취약 신흥국 취약 금융위기 미국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지금일수록 가을의 골든골을 생각하셔서 동학개미 뒷받침해주는 증시의 뒷받침해주는 이런 정책을 좀 해주실 것을 좀 권하겠습니다. 지금 기대 중에 있습니다는 지금 노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는 우리가 사실 퇴직금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높은 만큼 우리 금융사의 오랫동안 CEO를 하신 분들이 아주 총대를 메고 지금 이쪽 분야에 이건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야호야 국회의원 특히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잘 자기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국회의원적인 저게 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가 당신 또 국회의원 되니까 뭐 쪽에 로비를 받아서 또 반대 입장을 좀 얘기하는 시각들이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아마 오늘 방송에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 경제 입장에서 뭐가 생각하는지 정당의 이해관계 없이 이런 문제에서 퇴직금의 디폴트 옵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장기 세제 보유할수록 미국 월가에서 이제 장기 동안 장기 투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반기 권유가 그런데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배당을 좀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배당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동학개미들의 이들이 더 커져서 진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골든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정책적으로 좀 더하고 특히 대선 후보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높으면 당신네들의 표심을 증대시킨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동학개미분들이 2천만이 넘었습니다. 이승모양사 전문회사에서 그래서 증시와 관련된 정책 공약상을 좀 많이 내놓을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3,300선을 돌파했지만 이전만큼 흥이 나지 않는 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